계약과 불법 행위죠? 예, 맞습니다. 자, 전 시간에 총칙 쪽에서 소개해드렸고, 일단 이거 한번부터 봅시다. 기본적인 내용 일단 알고 와야 되니까요. 자, 민법은 국내법이죠. 성문법이죠. 일반법이죠. 사법이죠. 실체법이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는 게, 민법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 또는 지도 원리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근대 민법의 지도 원리하고 현대 민법의 지도 원리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근대 민법은 소유권 절대 원칙, 여기다가 현대 민법은 하나가 더해지죠. 소유권 공공의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에다가 현대로 오면 하나 또 더해지죠. 계약 공정의 원칙.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과실 책임의 원칙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현대로 오면 무과실 책임으로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럼 문제 풀 때 이걸 양분법으로 생각하고 문제 풀면 문제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근대 민법은 이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대 민법으로 오면 여섯 가지가 다 적용돼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민법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가 총칙 단원이었는데 이 총칙 단원에서 시험 문제 출제 될 만한 거 다 소개해 드렸죠. 전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의사능력, 권리능력, 책임능력이 이제 판례로 나오는 것이고 행위능력, 그다음에 제한능력제 제도,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제도, 피성년 후견인 제도 각각 구분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걸 합치면은 이건 재산관계법이다 해서 이제 재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권하고 채권 이 두 가지인데 물권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아시다시피 물권은 그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권은 크게 나누면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 물권이 있는데, 제한 물권에 용익 물권이 있고, 담보 물권이 있어요. 용익 물권 세 가지가 있고, 담보 물권 세 가지 있는데, 다른 거 무시하고, 용익 물권 중에 요게 있죠. 담보 물권 중에 요게 있죠. 요 정도는 기억해 둬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물권입니다. 물권. 왜 이걸 기억해 둬야 되냐면,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임차권은 여기서 나온다고, 채권에서. 그러니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라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0% 물권이 이기도록 돼 있다고요, 우리 민법은.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의하면 물권이 채권을 이긴다고요. 그러면 전세권자하고 임차권자하고 싸우면 전세권자가 이기고 저당권자하고 임차권자 싸우면 저당권자가 이기면 임차권자는 항상 깨지죠.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그 특별법이 바로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특별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법은 일반법이잖아요.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충돌하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권이 얘도 이길 수 있고 얘도 이길 수 있어요. 단 선순위일 때만. 선순위일 때 물권보다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월 1일에 임차권이 설정됐고 1월 2일에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무조건 누가 이겼어요?
전세권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항상 피해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얘가 이제 이겨요. 왜? 앞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철저하게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임대인이 아니라 집주인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집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법 공부하는데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이걸 묻는 문제가 있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있죠? 이와 유사한 것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싸우면 특별법이에요. 그 다음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뭐냐면 법에도 위아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이 최고의 법이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여기에 자치법규가 있죠.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부와 같이 헌법은 국회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법률은 오직 국회에서만 만들어지고 명령은 행정기관에서 만들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부 장관령.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든 게 규칙입니다. 이걸 통틀어가지고 뭐라고 해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상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것을 법당개설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충돌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법률은 무효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위헌법률 심판권이라고 하죠? 위헌법률. 이건 누가 하죠? 헌재에서 하죠. 명령이나 처분이나 규칙이 법률을 위배되면 이 명령은 무효죠. 명령, 규칙, 처분, 심사는 대법원에서 한다고 공부했었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에서 출제 비중이 높아요. 물권보다는 채권인데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이론 시간 같이 자세히는 못하고요. 채권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청구권이죠.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즉 급여 또는 급부라고 하죠. 급여 또는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 게 채권이라고요. 그래서 이 채권은 발생과 소멸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소멸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거기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소멸은 무시해버리고 채권의 발생 가지고 공부를 하면 돼요. 채권의 발생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시험 문제는 두 가지 가지고 출제를 해요. 하나가 채권은 주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죠. 계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서 필수 아닙니다. 그냥 구두로 계약하더라도 이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굳이 계약서 안 써도 돼요.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지 계약서가 없으면 법률상 효력이 없다. 그건 아니니까. 그럼 계약을 하면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제 채권이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먼저 각종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의사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내용면에서 확, 실, 적, 타가 있어야 되죠.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사기 당해서 계약을 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요 당해서 계약을 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해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 행위를 이행해야겠죠.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새로운 채권으로서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에는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청구권도 있어.
그 시험법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채권은 계약을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도 발생하지만, 두 번째는 이 경우에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 불법 행위가 있고 특수 불법 행위가 있었죠.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일반 불법 행위는 가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가해자 본인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과실 책임을 물어요. 근데 그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에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요. 해야 됩니다. 가, 위, 가, 손, 인, 책. 이제 하나씩 볼까요?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가해 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했는데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가해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책임성, 책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특수불법 행위. 특수불법 행위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죠. 가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가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실이 없다라도 책임을 묻는 거죠. 과실이 없다라도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끔 오해를 하는데, 이 특수 불법 행위도 원칙은 뭐예요?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그런데 이제 보충적으로 이 과실 책임만 했던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충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묻는데, 이때 이제 이 무과실이 문제라고. 무과실인데 여기가 절대적 무과실이냐 상대적 무과실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요게 출제되었을 때 난이도가 높았다고. 자, 이건 무과실이에요. 자, 그러면 특수불법행위 다섯 가지 한번 기회를 더듬어 봅시다.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있죠. 감독자. 예를 들어볼까요? 유치원 아이가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깼어요. 그 책임을 감독자에게 묻는 거죠. 그럼 이 감독자에게 원칙은 뭐예요? 과실 책임을 묻는 거죠. 네가 감독자로서 역할을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자가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감독자를 살릴 다 했는데 이 새끼가 내 말 안 든 거야. 그래서 그 입증이 되면 이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용자라고 쓰고 사장님이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사장님 책임. 그렇다면 피자 배달원을 모집해가지고 피자 배달을 시켰는데 얘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책임은 1차 책임은 배달원에게 물어야죠. 근데 배달원에게 책임을 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따라서 이때는 사장님이 책임져야 되죠. 가해자와 관계가 있는 사장님에게 책임을 묻는데, 이때도 이제 사장님으로서의 의무와 역할 다 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했다면 당신이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져야 되고, 했다면 무과실을 네가 입증하라 이거죠.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라. 그럼 입증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앞에다가 뭘 붙이죠?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 그러니까 이 사용자도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더라? 공작물이었죠. 공작물의 점유자와 사용자 책임인데, 여기서 점유자는 상대적 무과실 책임이죠. 근데 사용자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용자는 절대적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 무과실 책임 중에서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죠? 나 잘못 없어.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되냐고. 이 사람들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적 무과실 책임 중에서는 사용자가 절대적 무과실 책임주의니까 이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 사람이 잘못 있거나 없건 무조건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하고 절대적 무과실 책임주의 이두 개를 구분할 줄 아는가 가지고 출제하면 이게 난이도가 높아져 버리는 거라고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동물 점유자죠. 동물 점유자, 개나 고양이. 이건 무조건 점유자가 책임집니다.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묻을 수 없어요. 오직 점유자만이 책임을 묻는데, 이 점유자도 내가 잘못 없다! 그러면, 그 무과실을 네가 입증해라, 이거지. 네가 입증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상대적 무과실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공동불법행위죠.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이죠. 그러니까, 한 학생을 여러 친구들이 폭행을 가했다. 또한 사람은 망부았다. 그럼 망본 놈이나 폭행을 가한 놈이나 전부 연대 책임이에요. 근데 이 중에, 연대 책임하는 중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입증할 놈이 있겠죠. 그 입증하라 이거야. 입증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이 상대적 무과실 책임은 우리 민법에 딱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감독자, 사용자, 점유자, 연대 책임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높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다 봐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네 번째가 이제 친족 단원이고요. 이 친족은 가족이 확대된 거죠. 그럼 가족을 먼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가족이 형성되려면 제일 먼저 혼인이 있어야 되죠. 혼인 관계. 그래서 법률혼, 사실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혼인도 계약이잖아요. 혼인이 깨진 게 이혼이죠. 그래서 이혼도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상속이죠. 이두 개를 묶으면 재산법과 더불어 신분법, 신분관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속 여기서는 계산 문제 대비해야 됩니다. 상속에서는 케이스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97쪽 갑니다. 계약과 불법 행위인데 다음은 어느 계약에 대한 취고. 취고서. 취고. 독촉장이죠. 수신 받는 사람 홍길동. 귀대에게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7년 3월 4일 본인은 귀하의 자녀 홍정일과 12개월 할부로 서적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뒤늦게 귀하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고권, 철회권, 취소권의 배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공부했죠. 자, 이에 위 매매 계약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4월 20일까지 확답해 주세요 했는데 확답이 없었다면 추인한 것으로 보아서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렇게 공부하셨죠. 자, 통지인은 김갑돌이네요. 김갑돌이 이제 법정 대리인이겠죠? 그죠? 홍정일의 부모님은 아니고, 아, 저기 있구나. 아, 김갑돌이 이제 이게 취고장을 보낸 사람이니까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네요. 서정. 그다음에 홍길동이 이제 홍정일의 법정 대리인이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됩니다. 1번. 홍길동과 홍정일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당연하죠. 취소권은 다할수 있어. 근데 이 취고는 홍정일에게는 취고를 할 수가 없죠. 그러죠? 철회는 할수 있나요? 할수 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 모두에게 철회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최고권은 본인에게는 못해요. 미성년자에게는 못하고 법정 대리인에게만 하는 것이죠. 일단 1번은 맞고, 2번. 홍길동이 기한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 땡. 추인이라고 표현하죠. 기한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봐요. 추인. 그러니까, 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2번이 틀려서 정답이네요. 3번 공부거리. 홍길동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다시 말해서 소급효가 인정이 됩니다. 취소할 수 있으면, 자, 보세요. 이를테면 이 책을 2월 3일에 책을 샀는데 오늘이 2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 이때까지는 일단은 유효죠. 유효인데 취소하는 순간 거래한 날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거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무효라고 합니다. 자, 다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취소하는 순간 소급효가 작용해가지고 계약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김갑돌은, 그러니까 서점 주인은 취급권 행사를 통해 계약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죠. 이 계약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또 있었어요. 초래권도 있고요. 취소권의 배제 이런 제도도 있겠어요. 넘어가서요. 7번 문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바르게 묶은 것. 자, 이제 손해배상이네요. 반드시 금전으로 해야 된다. 반드시 때문에 틀렸죠? 원칙적으로 하면 맞아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해야 된다.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도 배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입니다. 일시 보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할부로 보상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기업번 틀렸어요. 2번, 니은번. 명예훼손이 원인일 경우 사죄 광고를 해야 된다. 이 사죄하고 안 하고는 이건 양심의 저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엊그제 대법원의 판결이 예전과 다른 판결이 하나 나온 거 뉴스로 들으셨죠? 그럼 국방의 의무가 우선입니까? 양심의 자유가 우선입니까? 국방의 의무하고 양심의 자유가 충돌했을 때 종래 우리 대법원은요, 국방의 의무를 우선시해가지고 양심의 자유로 여호와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하고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럼 교도소로 보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 사람이 111명이 있었대. 근데 엊그제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 나왔어요. 국방보다 양심의 자유가 더 우선이다. 그래서 판결이 뒤집어졌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불만이 지금 많아지더라고요. 하여튼 법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니까요. 이게 실정법이잖아요. 자, 일단 이 사죄 광고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헌재 판결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끝났죠. 디귿번. 손해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게 어렵다면 금전으로 보상하거나 현물로 보상해야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정신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법이란다. 그럼 후발적 손해는 어때요? 포함됩니다. 재산적,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후유증, 즉 후발적 손해도 그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8번 문제. 다음 사례 중 A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A? 뭐 빠진 것 같다. 다음 사례 중 A의 손해배상 책임? A를 한번 봅시다. A가 경영하는 가구점 점원 B가 트럭으로 가구를 배달하는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행인 C를 다치게 했대요. 그럼 A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됩니까? 인정되죠? 근데 이때 A가 경영하는 가구점 점원 B니까 B가 지금 사고를 냈고 책임은 A가 지죠? 그럼 A의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이 원칙이면서 상대적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보충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A의 손해배상과 인정되는 사례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A는
사용자 책임으로 봐야죠. 그러면 니은 디귿도 사용자 책임이 되나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A가 운영하는 음식점 배달 종업원 B가 몰래 나가 게임방에서 C의 돈을 훔쳐. 이것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직접 이게 사용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점 배달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몰래 나가서 했기 때문에 이때는 A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B가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기업번호하고 니은번호는 다르니까 A의 사례니까 A. 각각 A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각각 A로 따로따로. 사례 중 A의 손해배상 책임. 자, 일단 기획은 A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니은은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보세요. 디귿번 보세요. 소유자 A가 광견병 우려 있는 개를 수의사 B에게 맡기던데, B가 관리소를, 그러면 이제 이때는 동물 점유자니까, 점유자 B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A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는 경우는 기업번 하나밖에 없네요. 그런 문제였네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질문에 대한 올바른 법적 조언을 골라봅시다. 저는 땡땡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만 16세. 저희 아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학교 불량 서클에 속한 2학년 A, B, C 모두 만 17세부터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에게 물을 수도 있고요. 모두를 상대로 물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 물으면 그중에 돈 제일 많은 놈한테 물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다 연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 조언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고요. 1번. 정확히 누구에게 폭행당했는지 모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집단 폭행이 있기 때문에 폭행에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망본 사람까지, 관련된 사람까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아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뿐만 아니라 수발적 손해까지도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당신은 A, B, C 모두에게 또는 어느 한 사람에게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근데 이제 재산이 없으면 해결책이 없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 피해자의 국가, 구조, 청구권을 행사해야겠죠. 일단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 4번은 어디 틀렸는가 보자고요.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 손해배상 청구는요, 이게 소멸시효, 이게 수능에서는 잘안 나와요. 근데 우리 임용시험에서 충분히 될수 있어요. 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요, 우리 임용시험을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는 주장해서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 권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그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 지나면 소멸돼 버립니다. 불법 법률 행위가 있다는 걸안 날로부터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해 버립니다. 이둘 중에 먼저 오는 날 소멸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오기 전에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다시 또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혹시 모르니까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걸안 날로부터는 3년. 이게 지나면 소멸된다. 4번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10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글에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르래요. 특수한 불법 행위 유형 중에는 가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독, 선임, 주의 등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뭐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겠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그 사례를 찾으면 되겠네요. 1번. 갑세 아들 만 10세. 뜨거운 국물을 쏟아 옆 사람의 화상을 입혔다. 정답이죠? 여기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서 이 책임 무능력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이거 법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대법원 판례로 성립되는 건데, 대법원 판례는 만 13세 미만은 책임 무능력죄예요. 그러니까 만 13세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 시험 문제 낸다 하면 10세 미만 또는 17세, 18세 이거 가지고 출제를 하지 13세, 14세 이렇게 출제하면 출제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제가 이해하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책임 능력이 있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중학생이 돌멩이를 던져서 차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특수불법행위예요? 이제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물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일반 불법행위로 가야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책임 무능력의 나이는 초등학생까지는 특수불법행위를 물을 수 있고,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부터는 특수불법행위가 아니라 이제 일반 불법행위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공부거리를 한번 볼까요? 2번은 뭐예요?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 및 사용 소유자 책임인데, 점유자는 상대적 무과실 책임이고 소유자는 절대적 무과실 책임주의다. 공부했고요. 여기 이거 공작물에 대한 제가 사용자라고 써놨네. 소유자라고 해야죠, 소유자. 마음이 급했네. 소유자.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는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 소유자는 절대적 무과실 책임주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정은 친구의 애완견, 애완견 나왔으니까 동물 점유자 책임. 그 다음에 식당 주인인 병은 자신이 직접 음식 배달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일반 불법행위예요. 일반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인데요. 개인 간의 분쟁 해결도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를테면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세 통 써가지고 보내는 방법 하나하고, 또는 법원에 가서 조정위원회에 가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액 심판 제도가 있었죠. 3천만 원 미만이죠. 2천만 원에서 법이 개정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약식 해결 방법이고, 정식 해결 방법은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면 되겠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저는 지금 보증금 7천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형사 고소하세요. 이거 심각하죠.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하세요. 정답이죠? 너무 싱거운 문제라. 소액 심판은 해당이 안 됩니다. 3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이죠. 4번에 등기 권리증, 이른바 우리가 집문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인도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12번. 다음 사례에서 값이 가장 간편하게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은? 값은 의리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임금을 받지 못했대요. 값은 을을 여러 차례 찾아가 임금을 달라고 말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차마 강하게 따지지 못하고 있다. 값은 가능하면 을과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조용히 해결하려면 민사조정밖에 없어요.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은 민사조정. 나머지는 다 시끄러워요. 오라가라, 뭐, 그 사장님도 와서 이제 해야 되고. 민사조정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13번, 대안적 분쟁 해결인데, 이건 용어를 묻는 문제죠. 분쟁 당사자들이 제3자, 제3자가 나오면 중재죠. 제3자에게 결정을 맡긴 것, 중재.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강제력이 없다는 거. 조정은 강제력이 없고 중재는 강제력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족관계법. 가족관계법이니까 이제 이거죠. 신분법. 여기 잠깐 정리하고 문제로 가자고요. 자, 이제 친족인데요.
친족이 형성이 되려면 먼저 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가족의 범위를 넘어 혼인과 혈연의 관계로 맺어진 집단. 이게 친족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법상 친족의 범위가 있어요. 법조문대로 해야겠죠? 아빠, 엄마의 핏줄로 몇 촌까지더라? 사촌이에요? 팔촌이죠? 팔촌 내에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그러니까 부모 부계나 모계나 모두 팔촌까지가 친족이고요. 그 다음에 사촌 이내에 인척. 인척은 혼인관계로 맺어진 거죠. 혼인관계.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마누라가 생기잖아요. 마누라와 이제 친족관계 있는 사람하고 내가 이제 친족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척이죠. 근데 그 인척은 사촌까지만 인척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있겠죠. 그럼 이 친족 간에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죠? 이 친족 간에는 혼인 신고가 안 돼요. 혼인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동성 동본이면 혼인이 안 됐는데 이제는 동성 동본이라도 이 범위 내면 혼인 신고가 안 되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혼인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완화됐죠? 그러면 먼저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 관계로 맺어진 2인 이상이죠? 2인 이상의 모임을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혼인과 혈연의 관계로 맺어진 집단을 친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족 범위는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혼인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혼인은 사실혼이 있고 법률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혼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건도 갖추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있어야만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요건 다 갖췄어요. 이를테면 적정 혼인 연령이 됐어요. 즉 만 14세, 18세 이상이죠. 19세가 아니니까 미성년자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혼인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혼인신고하는 순간 성년 의제가 된다고 그랬죠? 성년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 없다. 한번 성년 되면 다시 이혼하더라도 미성년자로 못 와요. 그래서 성년 의제, 즉 성년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건 사법상, 민법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고 공법상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이를테면 미성년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투표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법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혼인의 정년기가 되었고 18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근친혼이 아니어야 되죠. 즉 이 범위가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범위가 아닌데다가 그 다음에 중혼이 아니어야 돼요. 중혼. 이 중자는 거듭중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 한번 했는데 또 혼인신고 하면 안 받아줘요. 우리나라는 현재 일부 일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59년까지는 가능했어요. 첩제도가 있었어요. 60년부터 이게 일부 일체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한번 결혼한 사람은 다시 혼인할 수 없습니다. 혼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하고 다시 재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혼은 법률혼과 비교했을 때 다 똑같은데 뭐만 없는 거예요? 혼인신고만 없는 거라고. 이로 인해서 사실혼과 법률혼 부부 간에 나타나는 법률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이를테면 상속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에게는 상속 인정이 안 됩니다. 법률혼상의 부부만 상속 인정이 돼요. 됐죠? 그런데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모두 인정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문에 나오잖아요. 첫째, 부부 별산제. 여러분, 부부라도요, 아무리 법적인 부부간 사실혼에, 이게 사실혼을 다른 말로는 내연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혼 관계는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아내가,
뭐 주식을 한다거나 뭐 개모임을 하다가 빚을 왕창져서 그럼 막 빚쟁이들이 집에 막 모여오잖아요. 막 남편한테 책임져 그러잖아요. 나 모르는 일에 해야 되지. 아, 내 마누라니까 내가 책임지게 하는 순간 폐가 망신한다고 그랬죠. 자기 재산까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재산 따로 아내 재산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네 거 내 거 구분이 안 될 때 그것은 공유로 봐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네 거 갖고 내 거 갖고 떠나면 돼요. 근데 네 거 내 거지 불분명할 때는 법원에서 판결해줘요. 이거 이렇게 나눠 가져라 이렇게 판결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부 별산제는 사실혼 법률은 따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건 뭐냐면 집안 살림을 하는데 이를테면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남편이 위상으로 사왔어도 아내가 갚아야 돼요. 아내가 위상으로 사왔어도 남편이 갚아야 돼요. 이걸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책임이에요. 근데 아내가 주식하다가 비쳤어요. 이건 남편이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주부 별산제뿐만 아니라 일상가사 대리권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연인데 이게 혼인을 하면은 자기 핏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혈연이 자기 핏줄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2008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2008년에 이게 바뀌어졌어요. 2008년 이전에는 일반 입양만 있었어요. 일반 입양 제도만 있었는데 2008년에 이제 새로운 것이 하나 더 도입이 돼요. 친양자 입양입니다. 잠깐 구두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반 입양은요. 일반 입양은 입양하는 아이가 부모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무조건 입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세 아빠가 59살 먹은 아들을 입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양자 입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일반 입양은요. 친부모의 성을 따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양부모 성하고 양자 성하고 다르니까 바로 표시가 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이 일반 입양은 친부모하고의 인간관계가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친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상속도 받아. 또 양부모 것도 상속도 받아. 근데 친양자 입양 제도는요. 친부모와의 모든 것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친부모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 성과 본도 일반 입양에서는 친부모 성을 따르지만 이 친양자 입양에서는 양부모 성을 따라요. 그리고 이건 15세 미만은 안, 15세 이상이면 안 받아줘요. 15세 미만만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이건 협의에 의해서도 간단하게 입양이 되지만 이건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입양이 됩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친족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상속은 따로 또 해봅시다. 자, 14번부터 친족에 관한 문제. 아, 하나 빠졌다. 혼인이 있으면 여기 이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혼인과 반대되는 게 이혼이죠. 근데 이혼도 두 가지죠. 협의 이혼하고 재판상 이혼인데 협의 이혼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 야 이거 자녀 생각해서 좀 더 생각해봐라 그런 숙려 기간을 줘요.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숙려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혼 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접수하는 순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요 협의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재판상 이혼은 법에 정해놨어요. 근데 그거 몰라도 돼. 법에 정해놨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람 피는 경우, 바람을 피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유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숙려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수행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혼 신고서가 아니라 판결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 차이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럼 14번 가나 입양제도. 이거 아직 우리 신문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수능에서는 나왔어요. 자,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자, 성립요건 협의니까 가가 뭐예요? 일반 입양입니다. 일반 입양. 또는 양자 입양 이렇게도 해요. 일반 입양, 양자 입양. 나반은 재판이니까 친양자 입양입니다. 이것이 도입된 게 2008년. 연도는 몰라도 되고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요. 자녀의 성과본. 가의 경우, 즉 일반 입양, 양자 입양은 친부모의 성과본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 성과본을 유지하고요.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친생 부모의 관계, 즉 낳아준 엄마 아빠와의 관계는 일반 입양은 유지가 되고 친양자 입양은 끊어버립니다. 친부모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려요. 요 차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법. 가에서 양자 입양에서 입양된 자는 15세 미만. 아, 15세 미만은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이 돼요. 기억번 틀렸고요. 일반 입양은 부모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나에서다. 친양자 입양에서 입양된 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한다. 맞아요? 양부모가 행사하고 친부모가는 완전히 끊어지니까 절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가와 나에서 입양된 자는 모두 양부모의 혼인중자로 간주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인중자. 그러니까 일반 입양이건 친양자 입양이건 둘 다 다 모두 그 자녀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로 보는 것이에요. 그럼 혼인 중에 자가 아니면 뭐죠? 혼인 중에 자가 아니면 혼인의 자잖아요. 바람피서 났다는 거잖아요. 바람피서 난 게 아니라니까 둘 다 다. 입양은 양부모건 친부모건 혼인 중의 자로. 근데 친생자로 기록되는 건 이것만 친생자로 기록돼요. 이건 친생자로 기록이 안 돼. 아,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시험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다시. 일반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이나 모두 그 입양하는 혼인 의자로 봐요? 혼인 중의자로 봐요? 혼인 중의자로 봅니다. 혼인 중의자. 그래서 디귿번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니은번은 왜 틀렸는가 볼게요. 가와 나에서 입양된 자는 모두 양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생자로 이거 알아야겠네. 아까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몰랐어. 나와버렸네. 친생자는 여기 친양자 입양만 친생자로 기록되고 이 일반 입양에서는 친생자로 기록되지는 않잖아요. 왜? 친부모의 성을 따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친양자 입양에서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록이 된다고. 친생자로 기록되는 것은 친양자 입양만 있어요.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2008년에 개정된 것이니까요. 15번 문제. 다음은 춘향전의 일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건데요. 현행 민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옳은 진술을 고르래요. 목룡. 내 한양에 다녀온 후 정식으로 혼례를 울리고 관청에 혼인신고도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춘향. 그러하다면 떠나시기 전에 저와 혼인하겠다는 약속 증서를 써주시오. 자, 이제 맞는 거 골라야 돼요. 춘향이 만 18세라면 기억, 혼인신고를 통해 성년으로 의제된다. 맞네요. 싱겁게 정답 1번이네. 자, 나머지 왜 틀렸는가 확인. 기억, 혼인신고를 통해 목룡의 부친과 부친은 춘향의 모친과 인척관계가 된다. 인척이 아니죠? 아, 이 얘기를 또 복잡해지는데 봐요.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내 아내가 생기죠? 부인이 생기죠? 그 아내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 인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하고 여기 나와있지. 춘향이 모친하고 월매하고는 뭐가 되는 거야? 사돈관계라고 하지 이걸 인척이라고 안 해요.
사돈 관계입니다. 사돈. 인척과는 별개의 겁니다. 그래서 2번, 이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풀어야 할 내용이네요. 인척이 아니라 사돈 관계다. 그 다음에 3번, 니은을 작성했다면, 니은이, 약속 증서를 작성했다면, 목룡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증서 아무 법적 효력 없어요. 혼인신고를 아무하게나 하고도. 여러분,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저 뒤에 가면은, 이중매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A한테 팔기도 하고 B한테 둘 다 판다고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엉뚱한 삼자에게 팔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증서는 이건 법적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니은은 약속증서는 기업 혼인신고를 위한 필수적 요건 땡. 필수적 요건 아니에요. 약속 증거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6번. 다음은 혼인의 효과를 정리한 것인데요. 옳은 걸 찾으래요. 친족 관계 발생하죠? 혼인함으로써 새로운 친족 관계가 발생하고요. 부부 재산제 또는 별산제라고 표현하죠. 남편 재산 따로, 아내 재산 따로 관리합니다. 아, 근데 지금 기억력 연결을 해야겠네요. 자, 1번부터 봐야겠네요. 기억. 친족 관계의 발생은 배우자의 직계혈족만 친족이다. 틀렸죠? 직계뿐만 아니라 반계. 아까 지워버렸나요? 8촌 이내에, 8촌 이내니까 다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간단할게요. 내가 있어요. 그럼 나와 친족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죠. 나하고 부모님하고 몇 촌간인지 아시죠? 일촌입니다. 그럼 나의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나의 형제 자매 이게 반계죠. 반계는 이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낳아주신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요. 여기 일촌입니다. 여기 이제 조심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겠어. 예전에 수능에서 나왔는데 할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몇 촌이에요? 일촌 멀어졌고 이촌 멀어지니까 나하고 이촌인가요? 이촌 맞아요? 그러면 우리 집 대동부를 보니까요 내가 있고 저기 제일 위에 올라오니까 제가 경주 출신이에요. 내가 20, 30대 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20대고 29대고 내가 30대 손이라고요. 그럼 나하고 최치원하고 몇 촌이에요? 30촌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유림, 성균관 유림하고, 그, 교육부하고, 합의를 봤어요. 직계는 무조건 일촌으로 봅니다. 직계는? 그러니까 나하고 최천선생님 일촌이에요. 일촌? 그런데 반계는 얘기가 달라져요. 자, 그럼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만 낳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형, 이걸 우리는 큰아버지라고 하죠? 백부. 아버지의 남자 동생, 작은아버지라고 하죠? 숙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자매, 누나나 여동생을 고모라고 하죠? 그러면 아빠하고 이촌이죠? 그럼 나하고는 몇 촌이냐고? 이때는 이제 다 더해야 돼. 나하고 아빠 핏줄로 삼촌이야. 이게 북의 삼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백부나 숙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큰아빠는 아빠보다 먼저 결혼했을 테니까 큰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작은아버지는 총각대라면 여러분이 뭐라 불러요? 삼촌? 이렇게 부르잖아. 삼촌. 그럼 백부가 결혼하면 누가 생겨요? 큰엄마가 생기지. 숙부가 결혼하면 누가 생겨요? 작은엄마, 숙모가 생기지. 고모가 결혼하면 누가 생겨요? 고모부가 생기죠. 자, 이제 보세요. 백부는 나와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아빠 피로 섞였잖아. 숙부도 피가 섞였죠. 고모도 피가 섞였죠. 백모, 숙모, 고모부는 피가 안 섞였죠.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인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가 안 섞인 인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척은 몇 촌까지가 친족이다? 4촌. 4촌. 핏줄은? 8촌. 그러니까 8촌 하려면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 8촌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 재종 형제, 삼족 형제, 8촌까지 나오는데 이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생략할게요.
꼭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글에 관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전 이론 공부할 때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자, 그러면 다시 16번 문제로 와서 배우자의 직계혈족만 친족이 아니라 반계혈족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8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에 부부 재산제는 부부의 모든 재산은 공유로 추정한다. 땡! 결산제입니다. 그러나 누구 것인지 불분명할 때 공유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맞네? 이게 성년의제. 이때 의제는 추정입니까? 간주입니까? 간주라고 그랬어요. 번복이 안 돼요. 못 바꿔요. 그 다음에 니을번, 일상가사 대리권, 사실혼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땡! 사실혼 부부나 법률혼 부부나 모두 일상가사 대리권은 성립이 됩니다. 상속은 해당이 안 되죠. 사실혼은 상속은 해당이 안 돼요. 17번. 다음은 질문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 저는 혼인한 지 10년이 되었고 5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혼인 초부터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남편은 아이에 대한 애정도 없으면서 아이에 대한 권리는 내게 있고 위자료나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 1번. 협의상 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 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까? 행정관청입니다.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가정법원에 가서는 이혼? 그렇죠.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1번 틀렸으니까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맞겠죠. 공부거리를 읽어볼게요. 남편과 이혼하실 때 아들에 대한 친권자 지정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맞고, 남편이 아들을 양육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인께서 면접교섭권 가질 수 있습니다. 맞고, 남편과 협의상 이혼을 하시더라도 재산 분할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재산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18번.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으래요. 이혼 의사가 있는데 합치하면 이건 협의 이혼이고 불합치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가번이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 이걸 이제 행정관청에 접수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자,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근데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혼 사유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판결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 숙려기간이라는 게 안 나와 있는데, 숙려기간은 협의 이혼에만 적용이 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숙려기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제 틀린 거 찾아봅시다. 1번. 가는 협의 이혼이죠. 이혼의 이유나 동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맞아요. 결혼하다가, 아이, 못 살겠다. 그 이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협의하면 끝나요, 그걸로. 1번 봤고요. 2번. 법정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 판결. 이것도 맞네요. 2번도 봤고. 틀린 거 골라야 돼요. 3번에, 가와 다, 가. 이혼 의사 확인 신청과 이혼 소송 제기. 모두 법원에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네. 그럼 4번이 틀렸네요. 나와 라, 즉,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혼 판결이 나 단계에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땡. 이혼 판결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은데, 저기 협의 이혼의 경우는 확인서 발급한 걸 어디다 갖다 줘야 돼요? 행정관청.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접수해야만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9번. 자, 혼인의 해소 방안. 야, 역시 똑같이 이혼에 관한 문제네요. 인위적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거네요? 자연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망이나 실종선고. 실종선고란 말 좀 생소한데, 집 나간 지 몇 년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일반 실종과 특별 실종이 있는데,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 있는데, 그 시문이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집 나간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요, 자동적으로 사망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혼 처리가 되는 것이죠. 사망, 실종 선고로.
자연스럽게 혼인이 해소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인위적인 혼인의 해소 방법입니까? 그럼 이건 예 하면은 이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혼인의 해소를 위해 민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까? 예 하면 재판상 이혼. 그러니까 다번이 재판상 이혼이고요. 나번은 협의 이혼이겠죠. 자, 1번. 사망이나 실종 선고는 가에 해당한다. 정답이죠. 나머지 왜 틀렸나 봅시다. 나는, 나가 협의 이혼이죠. 부부 간의 일방의 의사만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협의. 쌍방 모두의 의사가 일치해야 됩니다. 2번 틀렸고. 나는 가정법은 거치지 않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는 모두 가정법은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다의 경우,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 있습니다. 협의 이혼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20번부터는 이제 상속과 관계되는 건데, 여기는 이 케이스 문제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수능은 좀 까맣게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1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에 관한 내용 중에 지금 제가 소개하는 내용만큼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민법의 다섯 번째 편, 상속에. 상속은 재산 가진 자, 즉 피상속인, 이 피자가 무슨 피자라고 그랬어요? 이불 피자라고 그랬지. 상속인이 이불 쓰고 있으면 이거 죽은 사람이야,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에요. 재산 가진 자입니다. 있는 자가 사망하는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사망 선고 딱 떨어지는 순간, 의사가 사망 진단서 딱 떼주는 순간, 자동적으로 법정 상속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상속은 원칙이 유한 상속이라고요. 유한 상속. 그래서 이제 이 유언을 유언장을 써야 되는데, 유언장의 내용이, 유언장의 종류가 다섯 개 있어요. 다 몰라도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거도 제일 마지막 것만 기억하세요. 제일 첫 번째가 자필증서입니다. 자필증서. 제일 마지막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번인데,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을 때 최소에 하는 게 구수증서예요. 구수란 것은 받아쓰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 공정증서도 있고, 뭐 녹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몰라도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수능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자필증서는요, 자기가 직접 써야 됩니다. 워드 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그리고 도장 찍어야 돼요, 사인해야 돼요? 반드시 도장 찍어야 돼요. 서명하고, 날인. 날인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해요. 나머지는 서명해도 돼요. 사인해도 된다고. 근데 날인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해요. 자필증서에다가 날인해야 됩니다. 날인. 도장 찍어야 된다. 도장 찍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인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보충적으로, 유언을 없이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유언을 미처 쓰지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한 경우는, 유언을 못했으니까, 유언이 없을 때는 이제 보충적으로 법정 상속을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유언 상속보다는 이 법정 상속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법정 상속은요, 순위. 상속 순위에 따른 지분,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 공동상속입니다. 근데 항상 배우자는 50%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직계비속이 111 자녀가 세 있었다면 1 받을 때 배우자는 1.5 받아요. 이걸 기계처럼 계산해 낼 줄 알아야 되고요. 이수리가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항상 존속이 있으면 존속과 함께, 비속이 있으면 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이에요. 그러면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단독상속이에요. 그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형제자매죠? 형제자매. 4순위가 어떻게 돼요? 사촌이네? 반계열조. 여기까지 말해도 큰 문제 없어요. 5순위는? 이게 여기까지도 없으면 이제 임종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임종을 지킨 사람. 임종을 지킨 사람도 없으면 국고. 국고로 항상 돼요. 일본의 경우에는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할아버지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죽었는데 침대 밑에 뭐 수십억이 있었다. 이런 기사들 뜨잖아요. 그때 그 할아버지 옆에서 있어만 있어도 성숙하는 겁니다. 자, 이게 순위별 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여러분, 이 상속은 자연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속이 되는데, 법인에게는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유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산을 줄 수가 있어요. 유증이 뭐예요? 유언으로 증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언으로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법인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유증으로 재산을 공익 법인에게 줘라 하는 경우에 가족들이 자기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유증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유리분 제도예요. 가족의 몫을 정해놨어요. 가족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모았다는 걸 인정해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증에 따른 유류분 제도도 이것도 우리 민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로만 알면 되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요. 법정 상속에게 2분의 1이 이게 유류분이에요. 반드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에게 3분의 1, 이걸 반드시 줘야 돼요. 뭘로? 유류분으로. 그럼 유류분 받지 못한 사람 하나 있네요. 얘는 유류분 받아요, 못 받아요? 얘는 유류분 없어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는 2분의 1, 법정 상속에게. 직계 존속하고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의 3분의 1. 이걸 암기해 두어야 우리 계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로 가서 하나씩 따지는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일반 승인. 뭐죠? 부모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 재산 상속 받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상속은 적극 재산도 상속되고 소극 재산도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자산도 상속되고 부채, 빚도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일반 승인의 경우에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자산이 100억, 부채가 10억, 아 90억 떨어지네? 이때 일반 승인해야 돼요. 근데 아 이게 빚이 얼마고 사사이 얼마인가를 잘 몰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정 승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상속은 받되 빚이 있다면 이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 갚겠다. 이게 한정 승인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 포기. 이건 뭐가 확실할 때? 소극적 재산이 확실할 때. 이게
빛이 많다는 것이 확실할 때. 이것도요, 우리 수능에서 출제된 건데, 각자 포기해야 됩니다. 각자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봐봐. 여기,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둘 있어. 근데 아버지가 100억 재산에 빚이 120억이야. 그러니까 이 아내는 알아. 그래서 포기 신청을 했어. 근데 이 새끼들이 엄마를 우습게 알아.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줘버려요. 그러면 얘들이 어려가지고 몰라요. 그러면 3개월 지나면요, 이 20억 얘들 둘이 사이좋게 나눠서 10억씩 갚아야 됩니다. 근데 아들은 좀 똑똑했어. 그래갖고 얘가 포기 신청했어요. 딸이 좀 띨띨했어. 포기 신청 안 했어요. 그러면 얘가 20억 다 갚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집안에 부모 집 재산이 알아야 돼요. 내가 물려받고 울면 알아야 되지. 그리고 빚이 많다면 포기해야 돼요. 근데 나만 포기하지 말고 야, 다 포기 신청해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만 쏙 빠지고 나머지 빚더미 안 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수능에서는 출제가 됐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서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20번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런 친족 계보도를 그려놓고 푸세요. 그냥 눈으로 대충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고 시간도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친족 계보도를 그려놓고 숫자 써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돼요. 지금 우리가 푸는 것보다 우리 시험은 쉽게 나와요. 이건 수능 문제 중에서 쉬운 것만 골라온 거예요. 수능 문제 중에서 쉬운 것만 골라온 거고,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온다고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배우자 A와 의 사이에 아들 B씨를 아들 B와 딸 C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값이 3행했대요. 값이 있는데 배우자가 A야. 여기에 B하고 C가 있대. 근데 사망 당시 값의 재산은 부동산 및 동산이 20억이래. 값이 사망을 했는데요. 부동산 동산 합쳐가지고 20억이라고 했나? 20억이래요. 그 다음에 채무가 6억이래. 마이너스? 6억이야. 값은 사망 전에 민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방식에 맞게 유언장을 남겼대요. 그러면 유언상속이 원칙이죠. 법정상속집은 따질 필요가 없네요. 유언했으니까. 어떻게 유언을 했나 보니까 배우자 A에게는 부동산 및 동산의 2분의 1. 부동산 및 동산의 2분이니까 10억. 하고, 그 다음에, 채무 전액, 오라, 마이너스 6억. 4억이네. 그럼 이제 얼마 남아요? 10억 남죠? 아들, 딸, 2분의 1씩 균등하게. 10억이니까 5억, 5억.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이게 유언상속이에요. 그럼 이대로 집행하면 돼요. 근데 이제 유언이 무효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민법에 정해진 방식에 맞게 유언장을 남겼다 했지만 시험 문제 낼 때 이 유언이 무효가 됐다 한다면 법정상속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확인합니다. A는 B와 C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자, 이 유류분은 아까는 제가 유증의 경우에만 소개했었는데 상속의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유류분을 알려면 먼저 뭘부터 알아야 돼요? 법정상속액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법정상속액을 한번 해보고 그 법정상속액에 2분의 1이 못 되면 유류분 주장할 수 있어요. 내 것이 왜 이렇게 적어? 내 몫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1.5, 1, 1이니까 20억에서 6억을 빼면 14억이죠. 14억 중에 부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3.5분의 1.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5로 하면 5, 35, 5, 7, 35, 2, 2, 3은 6, 6억이네. 6억에 2분의 1이니까 유류분은 3억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3억 이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3억 이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류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1번 유류분을 청구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는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B와 C는 법정 상속분이면 얼마예요? 지금 6억이 A고 그 다음에 이제 14억에서 6억을 빼면 얼마예요? 8억을 둘로 나눠봐. 4억. 이게 법정 상속액이라고. 그러니까 법정 상속액보다 더 많이 상속받는다. 맞잖아. 5억 받았으니까. 그럼 2번이 정답이잖아요. 3번, 4번 가면 바보죠. 시간 없는데. 정답 나왔으면 2번으로 치고 끝나야 돼요.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3번도 공부해보자고요. B가 유언장을 임의로 파기했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B는 4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맞아요? 유언장을 파기하면은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상속 안 줍니다. 상속 없어요. 다시 유언장을 임의로 파기했다면 B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값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도 그럼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 유언장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C는 5억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래요? 4억이죠. 법정 상속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21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값은 한번 읽어보세요. 값은 쭉 나와있네. 그림을 그려놓고 할게요. 이 상속 사례 문제 나오면 점수 주는 문제다 하고 차분히 풀어야 됩니다. 이건 점수 주는 문제지 점수를 안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명적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남들 다 맞는데 나만 틀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해서 확실히 바꾸어야 됩니다. 자, 여기 값이 있네요. 그 다음에 A가 있고요. 배우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로 B가 있고 B가 결혼했네. C하고 결혼했네요. 그 다음에 D죠? D가 있어요. 자, 이제 입기 자료를 보니까 값은 A와 사이에 일남일녀. 그런데 B는 딸이죠. C와 혼인한 후 사망했대요. 뭐라? 누가 죽은 거예요? B가 죽은 거예요? B가 죽었대. 가슴 아프네. 자, B가 사망했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눈치채야 되는데 아직 못 쳤다면 좀 더 읽어보자고요. D는 아직 미혼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값이 교통사고 났대. C가 죽고 이것도 교통사고라. 정말 불행이 겹치네. 유산으로 2억 1천만 원이 있대요. 유산으로 2억 1천만 원이 있대요. 자, 유언 있어요? 없어요? 교통사고니까 유언 없죠? 그럼 법정 상속을 구해야 되겠죠? 1.5. 얘는? 얘는 죽었으니까 못 받죠? 근데 배우자가 있네? 배우자가 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대습 상속이라고 해요. 배우자. 그러면 여기 또 자녀가 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몫을 또 자녀가 상속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상속못 받지만 얘가 얘하고 같이 일씩 받고 A는 1.5를 받으니까 계산해봐야겠죠. 1번부터. A. 자, 그러면 A는 2억 1천만 원 중에 3.5분의 1.5잖아요.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신문제 풀다 보면. 3이고 7이잖아요. 3이죠? 37에 21이잖아요. 33은 9. 9천만 원이네. 9천만 원. 9천만 원에 2억 1000에서 9천만 원 빼면 1억 2천이죠. 1억 2천을 둘로 나눠야겠지. 6천. 얘가 6천 대습 상속 받고 얘도 6천 받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문제를 가서 값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C는 상속받을 수 없다.
있습니다. 이걸 대습 상속이라고 해요. 이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EBS 교재에 나온다고. EBS 교재에 나오니까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대습 상속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서 값의 유언으로 A에게, 배우자인 A에게 전액을 증여하였더라도 A는 9천만 원만 상속받을 수 있다. A에게 전액 증여했대요. 그러면 A는 최대 2억 1천 받겠죠. 왜? 전액 기부했으니까. 단 C와 D가 유류분을 포기했을 때 그래요. 그런데 C와 D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류분을 요구하면 이거 털어내고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유류분은, 이게 지금 법정 상속 얘기죠. 이것에, 이게 직계비속이죠. 직계비속이니까 2분의 1. 직계비속이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3천만 원. 뭐라? 잘못 썼네요. 6천만입니다. 6천만. 3천만 원. 3천만 원이 유류분이니까, 유류분 6천만 원을 빼면, 2억 1000에서 6천만 원 빼면, 1억 5천이네. 1억 5천. 9천만 원만 상속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최대 2억 1000에서 최소 1억 5천.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2억 1000만 원 사이에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값이 유언으로 A에게 1억 500만 원을 증여하였다면 C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없다. 그러면 1억 500을 증여했으면 B하고 C가 각각, 아니 C하고 D가 각각 1억 500의 반절이면 얼마야? 5,250만 원 받는 거죠? 그런데 유류분은 3천만 원이니까 더 많이 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류분 받을 수가 없지. 이해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맞아요. 3번 정답. 4번은 왜 틀렸나 확인합니다. 값이 유언으로 D에게 전액을 증여한 경우 A는 6,300만 원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D에게 전액했더라도 A는 법정 상속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9천만 원이었죠. 2분의 1이니까 4,500만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죠. 4번도 틀렸네요. 됐죠? 그 민법 조문들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22번으로 갈게요. 다음 사례에서 값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 및 상속액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친족해보도 그려놓고 풀어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친족해보도 한번 그려볼게요. 값은 A와 혼인하여 자녀가 B, C 있고 B는 아직 미혼이고 C는 D와 결혼. D와 결혼해서 여기서 E를 두고 있네. 근데 어느 날 갑과 A, C가 함께 여행하더니 갑과 A, C 갑과 A, C 갑과 A, C가 함께 여행하던 중 비행기 사고. 아, 비행기 사고라고 하네. 여러분, 비행기 사고나 열차 사고나 배 사고 나면은요, 동시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동시 사망,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럼 동시 사망의 경우에는 이 동시 사망자 간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일단 죽었어. 동시 사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값의 상속 재산은 총 20억이야. 값이 총 20억이 있고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없고 유언을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면 법정 상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20억이 A한테 가야 되는데 A가 죽었으니까 갈 거 없고, C로 가야 되는데 C가 죽었는데 배우자가 있네? 그럼 여기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대습 상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C 몫을 D가 받는 거야. D. 그 다음에 B는 방이 살아있으니까 상성을 받겠죠. 그러면 자, 그다음 뭐 문제. 문제가 뭐예요? 상속인 및 상속액은 각각 얼마인가? 이거죠? 그럼 20억을 B가 얼마 가져요? 10억 가져요. 그럼 얘가 얼마 가져야 되죠? 10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대습상속되니까 1.5하고 1로 나눠야겠지. 이게 함적일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다시 B는 10억 그대로 받아요. 근데 C가 받을 10억이 대습상속이 되는데 대습상속이니까 D에게 가는 게 아니라 D하고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 1.5로 나눠야지. 그럼 이제 10억을 자 D 몫은 10억 곱하기 2.5분의 1.5니까 55, 25. 그럼 얼마 나와요? 5분의 3이니까 6억이 나오네. 이게 6억이면 얘는 4억이 되겠지. 이해됐나요? 자, 이것만 조심하세요. 대습상속의 경우에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10억을 다 받아요. 근데 자녀가 있잖아. 그러니까 1대 1.5로 나눠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10억, 6억, 4억 이렇게 되겠죠. 10억, 6억, 4억. 자, 이런 유형의 문제라면 우리 시험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2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 옳은 걸 그러래요. A는 최근 부동산 등 7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요. E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대요. F는 E가 사망한 후 A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가출하여 왕래가 없대요. 가출하여 왕래 없더라도 상속은 됩니다. 자, 일단 그려놓고 해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가 7억 재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D, E. D가 C와 결혼했고, E가 F와 결혼했는데, 여기서 자녀가 G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E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대. E, 5년 전에 사망했고, 그리고 나서 A가 이제 사망했어요. 이게 먼저 죽었네요. E가 5년 전. 그 다음에 E가 사망한 후에 F는 가출했대. 가출했을 때도 가출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죽는다는 소문 들으면 빨리 와야죠. 상속 받을 수 있으니까 대수상속 되는 거니까. 모르면 아무 말도 안고 있겠지. 모르면 시아버지 죽었어? 시아버지가 아니구나. 이게 남자고. 시아버지 맞네. 시아버지 죽었어. 그럼 시아버지 재산이 있을 텐데? 이렇게 따지면 좀 영리한 며느리고. 에이, 잘 죽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권리에서 잠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구를 해야 상속 받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따져야겠네. C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C에게 상속권 없어요? 네가 살아있으니까 C에게는 상속권 없네. 그럼 뭐야 이거? 오르고 고라야겠죠. 싱겁네. 1번 정답이에요. 자, 나머지는 왜 틀렸을까요? B의 상속액은 D와 같은가요? B는 얼마예요? 이게 1.5거든. 여기 1.5고 얘가 1이고 얘도 1인데 1을 이제 1.5, 1 이렇게 나눠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B의 상속액이 D하고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어요. 1.5가 더 50% 더 많으니까. E가 상속받은 재산 2억 원은 지가 모두 상속받는다. E가 2억 받았는데 지가 모두 받아요? 아니에요. 1대 1.5로 나눠야 돼요. 이거 대습상속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도 틀렸고 4번. F가 시부모를 모시지 않았으므로 상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상속 이루어집니다. 요구해야 돼요. 요구 안 하면 못 받아요. 그 다음에 24번. 다음 사례에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이렇게 출제할 경우에 바로 옆에다가 친족해보도 그려놓고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값은 시가 5억 원인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친구에게 진 빚이 6억 원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값은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 근데 대충 여기까지만 읽어도 빚이 1억이네요. 그러면 상속 포기해야죠. 유족으로 아내, 을과 자식인 병이 있었고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 6촌, 6촌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한 명이 있었다. 자,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돼. 1번. 을은, 을이 누구예요? 거기? 아내인가요? 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값의 채무는 병에게 상속된다. 1번 하셔야 돼요. 아, 지금 1번 해야 되나요? 1번이 또 왜 2번으로 갔어? 저 다시 죄송합니다. 을은 기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상속을 포기할 수 아닙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3개월 이내에 포기해야 됩니다. 교과서 위적인 얘기인데 아무 때나는 아니라는 거. 아무 때라고 10년 지난 후, 20년 지난 후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2번. 을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값의 채무는 병에게 상속된다. 맞네요. 병도 포기하면 없어지지만 그래서 일단 2번은 맞아요. 3번. 을과 병이 함께 한장승인한 경우 정이 값의 채무를 갚아야 돼. 아닙니다. 한장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금액 가지고 빚잔치 해버리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부담은 빚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법원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을이 단순승인 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한도 내에서 값의 채무를 이행하면 된다. 이건 단순승인이 아니라 한정승인 얘기잖아요. 단순승인하게 되면 저 1억 갚아야 돼요. 5천만 원씩 갚아야 돼요. 둘이. 자, 이렇게 해서 상속과 관련된 내용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관련법으로 갈게요. 저 시계 맞아요?